신관 씨여, 우리 동족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. 제라툴린 말씀처럼 이 중추석이 진정 우릴 구원할지도 모릅니다. 설명해보아라. 우리가 보았듯이 중추석은 승천하여 젤라가가 될 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수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중추석은 그들을 울라르로 인도한 뒤 에너지를 발산해 잠든 젤라가를 깨울 것입니다. 중추석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다시 분산시킵니다. 정수, 물질, 정보, 의식 같은 걸요. 이 장치 입장에선 그 모든 게 같은 겁니다. 이제야 그게 보입니다. 캐리건도 그렇게 정화된 것인가? 중추석은 그녀를 칼날 여왕으로 만들었던 정수를 추출한 다음 그 에너지로 아몬을 공허에서 풀어준 겁니다. 중추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아몬을 칼라로부터 축출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중추석이 희망이네. 연구를 계속해라 카락사. 아몬과의 전쟁이 우리를 기다린다.